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악이나 죄들을 우리가 보고 고백함으로 깨끗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Lord, search our heart so that we may know anything evil or sin in our heart so that
we may confess all those things.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난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나이다. When you confess all those things, anoint us with the Holy Spirit to the fullness of spirit, so that we may be able to worship you, to hear your voice and glory, and so we can worship and praise your name sincerely, Lord.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한마디 말씀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Please protect us from the darkness that is the devil, so that we may not be the stolen any one verse of your words.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17편을 교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시편 17편 1절부터 교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그랬어요. 담대한 거죠. 물론 율법 하에서 의롭다는 거죠. 주여 의로운 자에게 들으셔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이다. 나의 변호가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주의 눈은 공평한 것들을 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셨고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니 나는 내 입이 범죄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인간의 머리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늘먹히는 자의 길에서 나를 지켰나이다. 내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이는 주께서 내게 들으실 것임이니이다.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어 내 말을 들으소서. 주를 의뢰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일어선 자들로부터 주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오 주여 주의 놀라운 자애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호사 죽이려 하는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소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림에 갇혔으며 그들의 입으로는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을 에워싸고 자기들의 눈을 땅에 내리깔았나이다. 그들은 자기 먹이를 탐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 같나이다. 오 주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시며 그를 굴복시키소서. 악인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그는 주의 칼이니이다. 오 주여 주의 손인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혼을 구하소서. 주께서 주의 감추어진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으니 그들은 자들로 가득하고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아기들에게 남겨주나이다. 함께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휴거의 소망밖에 없었어요. 추구의 소망.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죽으셔다 부활할 때 그가 같이 부활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이러한 소망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면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에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에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 적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에게 다시 추천한 것이 아니오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오늘 제목은 좀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이죠. 우리는 무엇에 미쳐 사는가. 여기 미쳤다는 것이 crazy 또는 insane 그러지 않았어요. Besides ourselves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것만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거는 내가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 이것을 위해서는 besides myself 나 자신을 옆으로 챙겨놓고 이것만은 내가 사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러고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도 어디 한 군데 미친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합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은 사람은 그럭저럭 살다 그럭저럭 죽어가요. 우리가 한 세상 살면서 그렇게 살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냐. 사도 바울이 이게 왜 미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미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소망을 붙잡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이 목이 잘려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게 있는가? 그럭저럭 살고 있는가? 깊이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에게 전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미쳐 있었어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다마스카스까지 가가지고 다마스카스가 어디입니까? 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그냥 007 살인 면허를 받아가지고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막 그냥 무차별하게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아주 미쳐 있었어요. 요즘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그들이 미웠던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다가 그가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미쳐버렸어요. 하나님께 미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가 온 삶을 다 불사랐단 말이죠.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죽으면서도 뭐라는가 하면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이제 내 모레면은 목이 잘려서 죽는데 비해야 되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 만나는 소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 미쳐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죽는 것도 몰라요. 나를 돌보질 않아요. 그가 그렇게 변화된 이유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미칠 만큼 그분께서 주신 소망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게 됐다는 고백이죠. 그가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원로들이 그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지 알고 믿으라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게 이게 은혜예요. 아멘. 어떻게 믿게 되세요? 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왜 은혜를 주셨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본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부르신 자들을 믿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롭게 하신 거예요. 또 의롭게 한 사람들을 영원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떠난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어떻게 된 거면 세상 뉴스를 봐도 이 사람도 이런 일을 하구나. 아 불쌍하다. 아유 저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게 된다고요. 꼭 내가 하늘에 있는 것 같아. 구경하는 것 같아 세상을. 내가 그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죠? 세상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안에 평안에 있으니까 저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미 영화롭게 된 겁니다. 글로리파이. 그런 사람은 휴거되고 안 되고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주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몸된 교회 지체가 되어 있잖아요. 진짜 뭐 등록해서 지체가 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를 쓴 건 성령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지체가 된 사람은 이미 안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휴거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과 같이 사는데 뭘 걱정합니까?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 계시니까. 또 사도바는 뭐랄까 하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을 믿어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를 믿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믿어주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나 안 사랑해 저거 이런 애들 보면 참 답답하죠.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느냐. 보상.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리워드. 세상에서도 열심히 왜 공부합니까? 상장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보상을 바라죠. 세상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이 지상에서 보상을 바라고 한 몇십 년 살다가 죽을 텐데도 그 보상을 바라고 열심히 뛴단 말이죠. 열심히 뛰어요. 보상을 받죠. 보상 받아도 뭐 얼마 못 사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을 보상은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추루 참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 것들은 뭐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 아니고 거짓이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은 거짓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했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변화돼가지고 휴거될 사람의 아래 모형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고요. 이 사람은 예외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믿음 에녹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게 뭔가면은 에녹은 자기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하늘로 트랜슬레이트 옮기실 것을 알았어요. 믿음이에요. 저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는 믿어요. 각자 믿음이 달라요. 저는 믿는다고요. 이건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Translated, 옮겨졌단 말이죠.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 이 땅에서 하늘로 번역이 됐다. 이런 얘기죠. Translate. 영어에서 한글로 Translated 됐다. 옮겨졌다. 제가 번역한 책 보면 송요셉 옮김 이렇게 해놨죠. 옮김. 영어가 된 걸 한글로 옮겼다는 얘기죠. Translated. 주어가 트랜슬레이션이에요.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는 다시 보이지 않았고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했다는 이 증거를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 증거를 가진 거죠. 그래서 모세도 에녹에 대해서 또 증거했는데 이렇게 증거했어요.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은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휙 하고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승천할 때도 휙 하고 없어졌어요. 뭐 풍선처럼 둥실둥실 떠난 게 아닙니다. 휙 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가 나타나 너희들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때 그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거기로 발이 딱 내려야 된다고 스가랴서 14장에 나왔죠. 무드셀라는 히브리 말의 모든 이름 다 뜻이 있죠. 의미가 있죠.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앞으로 어떤 큰 것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뭘까요?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노아 때 뭐가 왔습니까? 온 세계 물로 심판하는 큰 일이 터졌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큰 홍수가 오기 전에 옮겨졌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도 큰 것이 오기 전에 옮겨집니다. 큰 것이 뭐죠? 대환란입니다. 이 땅에 오는 대환란이에요. 오기 전에 옮겨지는 거죠. 여러분 루시라는 사람이 비록 아브라함에 비하면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돔에 살면서 항상 그의 혼이 마음이 상했죠. 저 사람처럼 안 될 텐데. 근데 부인 때문에 틀림없이 부인 때문에 소돔으로 끌려간 거예요. 남자들은 부인 말을 잘 들어요. 원래 부인이 죽지 않으면 죽어요. 아담 보세요. 부인이 죽지 않을까? 나 이거 먹었거든. 당신도 먹어. 알았어. 같이 죽지 않을 거예요. 이 남자들이 그런 거. 왜냐 부인이 없으면은 세상 살 맛이 납니까? 결혼해봤자 그 뭐가 그거 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그 뭐가 여자들은 결혼해도 그 뭐가 뭐고. 그 놈이 그 놈이죠. 근데 남자들은 결혼해도 그 뭐가 뭐고 뭔지 알겠죠. 차마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 롯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하고 모든 가족이 다 끌려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가신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큰일을 가지고 이겨가지고 뺏긴 거 다 찾고 여자들 포로 잡혀서 찾아줬잖아요. 그런데 또 소돔을 또 기어 들어갔다고. 미국 사람이 만든 더 바이블이라는 그런 영화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야 이제는 나와 같이 살자. 거기 또 갈래? 그래야죠.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이 사람 팍 쓰면서 여기 무슨 재미가 있냐고 거긴 재미가 있다고 욕 끌고 갔다는 말이죠. 그거 맞는 얘기 같아요. 상상력이 풍부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롯의 부인의 그 얼굴도요 신경질적인 배우를 사용해가지고 아주 정말
아주 날카롭게 생겼더라고. 눈치에서 딱 하니까 옷이 그냥 꼼짝마다 끌려가더라고요. 얼마나 괴롭겠어, 거기서. 그런데도 소돔에 그 비를 내릴 때, 유황비를 내릴 때요, 주님이 두 천사를 데려와가지고 롯을 끄집어냈어요. 강제로 끄집어낸 다음에, 그냥 롯이 뭐라 그랬죠? 아, 내가 저기 가가지고 좀 다른 성에 있을 때, 들판 있을 때 말고, 그럴 때, 소발이라는 데서 예배해가지고 거기 들어간 다음에 큰일 내렸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성과 고모라도 대환란처럼 큰일이죠. 대홍수처럼.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어요, 지금. 물리적으로 떨어졌지만 영적으로 같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시면 다들 죽게 되는 거죠. 붙는 자들, 그에게 붙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속한 자들, 속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라고. 심판받을 세상에 절대 내버리지 않습니다. 환난 직전에 공중에 나타나셔서 하늘로 옮기십니다. 이 아마겟돈 때도요, 온 민족이 이스라엘 막 치다고 막 가면 경상남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인데요. 모든 민족이 그때 히틀러만 일어난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유엔 교섭으로 다 공격해요. 그건 뭐 그냥 도가내든 쥐죠. 그러면 그냥 폭삭하는 거예요. 직전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드라마틱한 거죠, 주님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이다.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온 세상을 시험하는 때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소망, 자기가 그 소망 때문에 완전히 미쳐버렸다 이거죠. 자기 자신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소망하는 붙잡다 보니까 자기는 죽어도 기뻤다 이거죠.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도 기뻐했다 이거죠. 그가 말하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진흙으로 지어진 집처럼, 여러분 우리 이 몸은 흙입니다. 이거 이게 진토예요. 진토인데 왜 이렇게 뽀저시 붙어있느냐, 뼈에. 아니, 진토면 날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붙어있죠? 사람의 몸에 70%는 물이다. 여기 물 있죠, 물이. 그러니까 늙어서 물이 빠지면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물이 없으면 장막집이죠. 장막집이 뭐죠? 무슨 짐승 가죽으로 이렇게 한거 장막집 아닙니까? 이 장막집이에요, 이게. 장막집이라고, 이거. 마치 진흙으로 지은 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숨이 탁 끊어지면은 사흘도 못 돼가지고 무너져 내리죠. 냄새가 나요. 야, 송장 냄새 지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호흡이 끊어질 때는 그냥 맥없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 육신은 우리의 혼하고 소울이 거하는 집이다 이거죠. 그래서 장막집이라고 그랬죠.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되죠. 벗어버리고 영원한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라는 게 세율을 사는데 우리 집이지만요. 우리가 영생체가 되게 되면은 모든 하늘이, 하늘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집이죠, 나중에. 날아다니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를 깨달았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이걸 깨닫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미칠 수가 있어요. 정신이 돈다는 게 아니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돈 것처럼 보여요. 미국에서 옛날에 믿음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신 돌았다고 정신병원에 쳐나버렸습니다. 옛날에 어떤 중국의 송 뭐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옛날 엄청 오래 전에, 100년 전인가 하여튼 뭐, 그때 그 미국으로 유학와가지고 메디컬 닥터가 됐어요. 메디컬 닥터가 돼가지고, 이제 뭐, 박사학위 받고 책도 이만큼 의학 서적을 받아 중국에 그 당시에 갔으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아마 부자였던 거야, 아버지가. 근데 배를 타고도 가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주님이 진짜 의사거든. 그 사람이 책하고 학위증 이걸 전부 바닥에 다 던져버렸어요. 미쳐버린 거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나 하나님 만났다고, 나 이거 필요 없다고, 난 전도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죽이려고, 이놈의 자식, 이런 호러 자식이 없는데 죽이려고 말이죠. 밥 먹는데 독을 탔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피하겠죠.
우리 같이 멕시코 가던 그 도민가라는 할머니 지금 80이 훨씬 넘었어요 지금. 아주 건강해요. 멕시코 같이 가면 할머니 칼보래요 그분이. 이게 뭐고? 아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지 50년대 때야. 누구한테 전도받으니까 그 송이라는 분한테 전도받았대. 깜짝 놀랐어 내가. 근데 그분을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 미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신 돌아 보이고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봐도 아니, 뭐 저렇게 믿을 거 뭐 있어. 저 광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망이 어느 정도 확신하였다고. 이 땅이냐 하늘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옆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총탄에 맞단 말이죠. 여러분 전쟁터에서요. 왔다 갔다 해보세요. 고개 들고 이러다 봐서 총에 맞아요. 가는 거예요. 당시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때 휴거될 걸 믿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래요. 휴거되는 게 그들의 소망이거든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믿으니까 그게 그 당시에 실상이 된 거예요. 주님이 그 당시에 오실 것을 확실히 믿게 된 거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보이지는 않았죠. 그 사람들은 후에 뭐 2000년 거의 돼가지고 또 아직 안 오셨는데 그 믿음을 주시니까 실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주님이 오신 걸 믿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상이 돼요. 이게 실상이 되면 주님이 오늘 오신 것처럼 믿고 살아요. 오늘. 오늘 오신 것처럼 믿지 않은 사람은 내일도 안 믿고 모레도 안 믿고 1년 후도 안 믿고 1000년 후도 안 믿고 만년 후도 안 믿어요. 오늘 믿는 사람은 언제 오셔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을 행한다고 합니다. 믿음을 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은 지금 있는 것처럼 행한다는 얘기죠.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과연 믿음들이 없어. 뭔가 봐야 믿어다. 뭔가 봐야 오 진짜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일 때도 믿는 게 믿음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 준다고 그랬죠. 아들 준다고 믿었어요 그 사람. 근데 25년 지나서 다 늙어서 받았어요. 100살 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는 소망을 약속을 믿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내 마음으로 그냥 느낌으로 하는 사람이 좀 뭐 될 것 같아. 아, 이 사람 말 들으니까 뭐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사람은 조금 있다 보면 믿긴 뭘 믿어요. 의심하게 되고 진짜야 가짜야 이러는 거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신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이지. 여러분 믿음하고 self confidence 신념하고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념을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선물로 믿음을 주면 상관없어요. 아 그러니까 시련이 있는데 애들도 너 예수 믿냐?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니까 죽였잖아요. 원래 가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 이른다고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 대학교에서 정신병자 나와가지고 너 크리스찬이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 죽었잖아요. 아니라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진짜 내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시험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짜 크리스찬인데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아무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동역자들은 분명히 그들을 하늘로 옮기실 것,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옮기실 것을 믿었죠.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 장막집에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하면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상쾌해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에 대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포중을 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에 있는 짐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죠. 수백 광년이죠. 항상 자신의 자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자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언제든지 죽으면 주님 만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옛날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제 가셨죠. 근데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일부러 가지 않았어요. 나흘이 지난 다음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갔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그랬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죽어도 산다는 것은 주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살아서 믿는 자는 이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 에녹처럼 영원히 죽지 않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럴 때 무례대가 마르다가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그랬거든요.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죽은 네 나사로 죽어도 살겠고 그랬으니까 나사로 나 믿었으니까 죽어도 살겠고 그럼 가자 무덤으로 가자. 같이 갔죠. 무덤에 딱 가니까 냄새가 나거든. 아우 죽은 지 나흘에 돼서 냄새 악취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뭐가 없어진 거예요. 만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나사로야 나오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수건으로 수위를 손발이 수위로 동해지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린 채로 걸음이 걸어나죠. 여러분 죽어도 살 걸 믿습니까? 왜 아멘 소리 없네요? 모기 소리 같아요. 모기만큼 믿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마르다가 아, 왜 안 믿고 마지 그러냐 악취가 난다고 자기 몸도 악취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몸 냄새 안 나요? 나요? 나죠? 나니까 뭐 뿌려요? 향수 뿌리잖아요. 향수 뿌리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진하게 뿌려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냄새 나지 향수를 그냥 도배라고 다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저도 그래요. 나이가 들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뿌리고 다녀요. 남자 거 있잖아요. 남자 거. 한 두 번은 뿌리고 나가요 제가. 왜? 이게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노인 냄새 있죠? 노인 냄새. 말도 못해요 이거. 그 저라고 안 나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악취가 나고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이나 지금 우리나 다르게 보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누구나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차이다고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보증을 여기 말하자면 영어로 earnest of the spirit 그랬어요. earnest가 뭐죠? 보증금의 보증금, deposit. 여러분 어디 아파트를 질려고 그럴 때 당첨되면 어떻게 되죠? 당첨되면 청약금을 지불하죠. 청약금을 지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이 지어질 때 몇 층 몇 호실은 잔금만 내면은 당신이 된다 이 보증의 보증. 이게 어리스트만의 청약금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은 어리스트 오브 더 스피릿이에요. 이 청약금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세부사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잔금도 주님이 다 치렀어요. 다 치렀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 은혜가. 이걸 아는 사람은 주님께 미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뭐 만세를 제껴놓고 내가 죽는지도 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차라리 몸에서 떠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가는 것을 더 원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잖아요. 지금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옷 입었죠. 옷 입으니까 이미 영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들 때는 이 썩을 육신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합니다. 옷 입혀지면 얼마나 좋아요.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사니까. 이거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 못 믿어요. 왜 이런 말씀을 줍니까? 믿는 자가 되라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되죠?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누가 자다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덩이를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 악한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어떻게 되죠? 구할 때 네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해야지. 그리고 나를 믿어야지 내가 주지. 그거야 그거 간단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며 기도할 때 막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다 풀려버리고 문이 열려버리고 그러니까 다 죄인으로 가가지고 간수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서 말이죠. 죄인한테 무릎 꿇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냥 믿는 순간에 그들이 그 집에 침례받고 상처 치료받고 대접받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게 권세자들에 대해 우리가 받은 구기는 간단해요. 찬송과 기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찬송 기도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 다 풀려버려요. 어려울 때 짜증내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묶임이 다 풀려버려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봐야 돼. 저는 아직도 안 하지 말아야죠. 브라질에 있는 조엘 목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디자스터 설교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무기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한 거 있잖아요. 다 기억나요. 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능하신 선하에 겸손하라 이 말씀을 누구 좋아하는가 하면 교회 첫 번째 나오는 어떤 자매 저 코비나 했을 때 말이죠. 중국 남자하고 같이 중국 요리사 같이 사는 어떤 한국 자매가 처음 교회 나왔는데요.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가면서 아 목사님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있는데요. 이 말씀을 목사님 드리려고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아멘. 내가 받겠습니다. 아직도 안 돼버려. 그 자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LA로 이사 왔어요. 남편이 LA 직장으로 셰프를 왔기 때문에. 이 자매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제가 한국 가는데 공항에서 만났어요. 딱 그 자매가 내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자매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유, 목사님 아니세요. 자매님 나한테 옛날에 말씀 준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전혀 기억 안 나요. 안 날 수가 없죠. 성경에 그때 얘기했으니까. 전혀 안 나죠. 저만 기억하죠. 저는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능하신 손안에 겸손하라. 모욕도 받고 약함도 받고 궁핍도 받고 박해와 공격에 처해도 그냥 겸손하라. 가만히 있으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지. 계속 좀 기억해 아직도. 사도 바울은 빨리 죽어서 가고 싶은데 아직 안 죽는 거 항상 모든 일이 있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빨리 가고 싶어요 사실. 근데 가고 싶은데 우리 아내하고 자식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자식들이 결혼도 못했잖아 아직.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은 데려갈 때 보니까 자식들 다 결혼시킨 다음에 데려가더라고. 근데 나는 아직 결혼도 못하고 아직도 갈라 보름망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언제든지 몸을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을 가진 자신과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는 장막집에 살 동안 해야 할 일이 있다. 애써야 될 일이 있다. 믿음만 가지고 기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떻게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거 있죠. 우리가 아직도 몸에 사는 것은 이 몸으로 행한 것을 상을 주는 거예요. 죄의 몸이죠. 옛날은 죄의 병기였지만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의의 병기. 죽은 몸입니다. 이 몸은 죽은 몸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주님 오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난주 설교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자. 멸류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다섯 가지 멸류관이죠.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도 계십니다. 성부 성대 성령이 함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해가지고 뜻을 행하게 함으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뜻을 행하는 분도 또 주님이야. 우리가 전도해도 성령이 나타나서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다 해놓고 상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아직 안 어린아이들 뭘 먹을 거 줘놓고 나 하나만 줄래? 그러지 그럼. 주면 아유 착해라. 아유 착해라. 그래. 자기 건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일도 주님이 하신 거 우리 힘으로 못해요. 주님이 없으면 함께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베드로가 말이죠. 주님 떠나가지고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153마리를 잡았어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있으면 가지가 열매 맺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데 우리 가지에서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줄기에서 맺어지나요? 가지에서 맺어지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대로 아 열매 맺었구나 참 잘했다.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주님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믿음과 되고 하면 주님이 열매 맺는 거죠. 전도는 쉬운 거예요. 주님과 같이 연결되어서 항상 기뻐하게 되어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어있죠. 이게 주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의 표적이에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없어요. 옛날 다윗 왕도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써 그가 가진 유일한 소망에 대해서 고백했죠. 아까 읽었죠.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부활할 때 주님의 모습으로 되는 거. 이거 벗잖아요 여러분. 이걸 벗으면 우리가 나타난 새 사람 몸을 입을 때 그 모습이 주님과 같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깨달았고 요한도 깨달았죠. 우리가 아직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모른다. 요한일서 3장에.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노니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가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 또 사도 바울도 우리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킨다. 왜? 우리의 심은 거는 하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고백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께 올인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올인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모든 everything을 all thing을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갬블에 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요 뭐 조금만 그러다 다 잃어버리죠. 그러나 그냥 멋지게 가지고 가면 올인 하는 사람은 뭐 짧은 시간에 승부를 내죠. 짧은 시간에 승부를 내죠. 그러네. 조금씩 하는 사람은 다 그냥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나중에 가스값 없어가지고 그냥 가스를 달고 구걸하고 그래요. 그런 사람 봤거든요 내가. 올인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한 번입니다. 올인하세요 여러분. 손해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미국 정부에게 올인하지 마세요. 주님께 올인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주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 Every man is liar, but God is true.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에 올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all thing에 책임진단 말이에요. Eternal security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했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모두가 성령의 보증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담담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지으신 그 집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주신 새 몸을 바라보며 사도바울처럼 또 그들의 동역자들처럼 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증인들처럼 우리도 주님 만날 때 그렇죠 심판석에서 몸으로 행한 것들을 다 받아 구원뿐만 아니라 풍성한 구원을 받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말씀으로 쭉 증거해놨기 때문에 그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